대한민국 당구생활 챕터 3 한국 음식 당구생활 과거 우리의 입을 사로잡았던 추억의 먹을거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해봤어요. 놀코가 뽑은 학교 앞 먹을거리 베스트 10. 먼저 10위는 컵볶이예요. 컵볶이는 종이컵에 떡볶이를 담아주던 먹을거리로 학교 앞 분식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음식이며 걸어다니며 먹을 수 있는 획기적인 떡볶이였어요. 컵볶이는 출출한 배를 채워주면서도 부담가지 않은 가격으로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신기한 건 아줌마가 퍼주는 떡볶이 떡의 개수는 언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친구 거가 더 많아 보여 개수를 세어보면 영락없이 떡의 개수는 일정해요. 언제나 한 번에 똑같은 떡을 퍼담는 아주머니의 달인 포스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9위는 톡톡이 사탕이에요. 톡톡이 사탕은 발바닥 모양으로 된 사탕을 봉지 속에 있는 가루에 찍어 먹는 먹을거리예요. 신비함의 결정체는 봉지 속 가루였어요. 이 가루를 입에 넣으면 입안에서 톡톡톡 튀어대며 혓바닥을 찌릿찌릿하게 만들어줬어요. 톡톡거리는 가루가 좋다고 신나서 한꺼번에 입에 털어넣으면 입천장부터 혓바닥 끝까지 폭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8위는 테이프예요. 얇은 비닐 같은 게 테이프처럼 돌돌 말려 있는데 재빠르게 풀며 입에 넣어서 먹기도 했고 천천히 살살 녹여가며 야금야금 먹기도 했고 뭉탱이로 한 번에 넣어서 먹기도 했어요. 7위는 밭두렁이에요. 밭두렁은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옥수수 맛 과자인데 과자라고 하기엔 너무 딱딱한 게 단점이에요. 얼마나 딱딱한지 흔들리는 이를 가진 아이들 중엔 밭두렁 먹다가 이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의 아이들은 우물거리면서 빨아먹다 짠맛이 빠지면 뱉기도 했어요. 6위는 떡꼬치예요. 떡꼬치는 떡을 꼬치에 꽂아 튀겨 소스를 발라 먹는 건데 케첩과 고추장을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든 적당히 매콤하면서 알맞게 달콤한 소스를 듬뿍듬뿍 묻혀서 판타스틱 떡꼬치의 맛을 느끼고 싶지만 언제나 아줌마는 2% 모자라게 소스를 묻혀줘서 너무 아쉬웠어요. 떡꼬치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엄청난 응집력 때문에 쉽사리 떨어지지 않아 먹는 애는 먹는 애대로 소스 묻어서 짜증나고 주는 애는 주는 애대로 찝찝한 느낌이 들었던 나눠먹기 힘든 먹을거리예요. 5위는 쫀득이예요. 쫀득이는 널따란 포같이 생겨서 쫙쫙 찢어 먹을 수 있게 나왔어요. 마키차콘, 쫄쫄이, 색연필 등 비스무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왔지만 대부분 쫀득이로 통해요. 쫀득이의 특징은 그냥 먹는 것보다 난로에 구워 먹었을 때 그 맛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쫀득이와 비슷한 것으로 난로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는 호박꿀 맛나도 있어요. 불에 살짝 구우면 안에 있는 설탕물이 살짝 녹아 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4위는 달고나예요. 달고나는 설탕을 국자에 녹이다 식소다를 살짝 넣고 휘휘 저어 탁하고 바닥에 쳐서 틀을 대고 꾹 눌러주던 먹거리예요. 달고나를 이쑤시개 또는 바늘에 침을 발라 살살 찍어서 모양대로 잘 떼어내면 공짜로 한 개를 더 득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달고나를 먹을 때면 아무리 산만한 친구들도 고난이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집중해도 마지막엔 항상 와장창 부서져서 꽝이 됐던 너무 아쉬운 먹을거리예요. 3위는 페인트 사탕이에요. 페인트 사탕은 먹으면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혓바닥이 색색깔로 변하는 패셔너블한 사탕이에요. 한 개만 먹어도 온 입술과 혀가 물들어서 아이들 입이 모두 시뻘겋고 시퍼렇게 변해서 다녔어요. 페인트 사탕을 살 때면 언제나 고민되는 사탕이 한 개 더 있는데 바로 맥주 사탕이에요. 알코올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지만 먹는 아이들로 하여금 취한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던 언빌리버블 먹을거리예요. 2위는 설탕과자예요. 설탕과자는 설탕을 녹여서 잉어, 거북선 등등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에요. 넓은 판 위에 상품 번호가 랜덤으로 적혀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지점의 상품을 가져가는 게임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의 설탕 과자를 득템할 수 있었어요. 특히 운이 좋아 상품의 최고봉인 왕잉어를 뽑는 날엔 주위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달아서 꼬리만 먹어도 혀가 얼얼해지고 결국 다 먹지 못하고 처치곤란이 되기 일쑤였어요. 컨그레츄레이션, 대망의 1위는 아폴로예요. 아폴로는 짧은 비닐 튜브 안에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담겨있던 먹을거리예요. 맛도 여러 가지여서 살 때마다 어떤 맛을 먹을지 고민한 적 많아요. 입에 통째로 넣고 잘근잘근 씹어서 먹기, 앞니로 싹 긁어서 뽑아 먹기 등의 스킬을 선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깔끔하게 먹는 필살기는 살살 비비며 손에 온도로 녹여서 쪽쪽 빨아먹는 방법이었어요.